Sorry, I'm gonna leave. I'm driving so far. Tell me why you coming to me and say you want me again. Never wanna lose me, cause I'll be missing. 저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애들도 이제 서로 처음 만나는 거라서 어색하고 인간관계도 이제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입학식 날에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경쟁자인 것 같고 너무 친구들이 다 무섭게 생겼어가지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게 중학교와 굉장히 다른 점이어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냥 고등학교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았고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약간 설렘 반 긴장 반 약간 왜냐면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를 오면은 잠을 많이 다시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또 뭐 개인 생활할 시간, 공부할 시간, 뭐 놀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스케줄표를 만든다든지 계획표를 짠다든지 해서 일단 시험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수업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교육을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학교 수업에서 졸면은 결국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매점에서 저희 복사카드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숙사에 사시는 기숙사생 분들은 꼭 준비를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밖에 나가거나 규칙 위반하는 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을 진짜 그런 깨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학을 하는데 일단 통학버스가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갈 때랑 올 때 소요가 되니까 그 30분을 잘 써서 공부를 하든지 잠을 보충하는 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농구 꼴대가 6개예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이제 겹칠 일 없이 따로따로 농구할 수 있고 저희 학교의 자랑은 저희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학교가 공부도 힘들 수도 있고 대회 준비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뭐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학생 자치 문화가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가 한 4월쯤에 꽃이 피면은 글로리아관 뒤쪽이랑 저기 뒤쪽에 굉장히 예쁜 뷰가 나오니까 친구들이랑 꼭 한 번씩 가서 추억을 남겨서 예쁜 사진을 찍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정말 사랑스러우시답니다 다른 학교와는 조금 차별되게 모든 모집부터 운영까지 계획하는 단계까지 모든 것을 다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교 행사도 엄청 많아요 약간 세계문학의 날 행사나 아니면 인문사회학 포럼 같은 거 많이 열리고 여러분 이제 다양한 경험 충분히 이제 가져가실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생기부에도 내용을 여러 가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니까 꼭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라 적응도 해야 되고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 공부도 어렵고 해서 힘들 텐데 적응을 하면은 좋은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또 학교 행사도 엄청 다양하고 재밌는 거 많아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향이고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학교로 온 만큼 최대한 3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중학교랑 엄청 달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 난이도도 중학교랑 많이 다르고 일단 여러 방면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다른다는 걸 여러분이 계속 이제 실감하실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슬럼프가 많이 오실 건데 저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 슬럼프를 겪으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와 마음가짐을 지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거 축하하고 생각하신 것보다 괜찮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게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해도 될까 말까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도 혹시 실패하더라도 꼭 도전해 봤으면 해요. 네, 21기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봬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21기 화이팅! 화이팅! Welcome to 고향의 고! 결국 또 너야 난 그래서 네가 좋아.